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고민.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수달무리 가운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녀석이 딱 한 마리 있다는 것. 작전 시작. 탈출한 한 마리의 수달을 체포하라. 하지만 민첩한 녀석을 맨손으로 잡기란 쉽지 않은 일. 기회를 노려 덮쳐보지만 이미 들통난 작전을 다시 써먹을 수는 없는 노릇. 이번엔 먹을 것으로 유인해보는데 목표는 세 마리 수달 중 유일한 안깡 미달이. 먹을 것 앞에 장사 없다더니 팽팽한 신경전 끝에 드디어 잡았다. 아우, 치사하게 먹는 걸로 속이나? 대체 미달이는 왜 불청객이 되었을까? 알고 보니 아직 어린 수달 형제의 엄마라는 미달이. 밤톨 같은 새끼들을 버려두고 사흘이나 가출을 했었단다. 아직은 엄마의 손길에 필요한 장난꾸러기 봉파리와 소심한 탈봉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하지만 미달이 좋다고 달려드는 새끼들은 본체 만체. 지붕 위로 뿌르르 올라가 버리는데 마치 시위라도 하듯 온몸을 비틀면서 난리다 난리. 미달아, 지금 너 뭐하니? 분노의 골반 돌리기라고 들어는 봤어요. 네? 야속하긴 해도 어떻게든 엄마 옆에 가고 싶은 두 형제. 짧은 다리가 아쉬운 그때 전 먹던 힘까지 발휘해 봉파리 등반 성공. 그리고 뒤로 탈봉이 역시 가까스로 안착.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데 미달이 귀찮은지 바로 일어나 버린다. 아, 우리 엄마 참 낯설다. 집에 오면 뭐하나 잠만 자는데. 애매한 분위기 깨는 데는 역시 먹는 게 최고. 맛있는 생선으로 마음을 풀어주려는 아쿠아리스트. 근데 아직 아가들인데 생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젖을 해가지고 어미 따라서 생선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좀 보시면 좀 서툰데 그래도 지금은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미달이 새끼를 챙겨주긴커녕 힘으로 밀어붙인다. 애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 되는 거 몰라요. 먹을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식탐왕. 패스, 패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유 참, 나한테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육사가 직접 새끼들의 밥을 챙겨준다. 배가 고팠는지 어설프지만 야무지게 잘 먹는 녀석들. 먹는 것만 봐도 성격 나온다. 이렇게 황홀한 맛은 처음이야. 그런데 소심한 성격의 탈봉이는 받아들기 무섭게 쪼르르. 먹는 것도 꼭 숨어서 먹는다고. 제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엄마 마음이라고 했건만. 새끼들 먹으라고 챙겨둔 마지막 한 덩이까지 먹어치우는 미달이. 이름 따라 간다더니만 미달이 정말 엄마 자격 미달이다. 수달은 원래 모성애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매번 엄마에게 다 뺏기는 통에 한창 자랄 나이의 새끼들은 늘 배가 고프다. 암시티 헝그리 앙! 하지만 미달이가 처음부터 무심했던 건 아니었다. 지난 6월 두 마리의 형제를 출산하고 정성으로 키워왔는데 그런 미달이가 달라진 건 불과 얼마 전의 일.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엄마 품속이 세상의 전부인 새끼들에겐 이 변화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아이들을 더 큰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선 많은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데 어미인 미달이는 교육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모양. 하지만 무심코 하는 행동에도 배울 점은 있었으니 요상하게 보이지만 체온을 높이고 영역을 표시하는 수달 특유의 이 몸짓을 새끼들은 바로바로 습득한다. 함께 있는 게 곧 교육이건만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미달이. 아우, 피곤해. 그리고 얼마 후
저기 누구세요? 아주 대자로 널브러진 엄마 미달이.